프로농구 KCC의 허웅 선수가 공갈 미수, 협박,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.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도 냈는데요. A씨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협박에 시달렸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과정에서 A씨와 허웅 사이 두 번의 임신과 중절 수술 사실이 있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. 허웅은 올해 팀 우승을 이끌고 최우수 선수로도 뽑힌 바 있는데요.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